원목 소재를 그대로 벽면에 태워가지고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작은 공간을 조금 더 확장감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부에서는 조명을 좀 늘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화이트 계열과 우드는 굉장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다 조화롭게 디자인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 스타시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둥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의 평면을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공사를 하는 아파트 형식처럼 가벽 정도만 조금 세워서 공간을 바꾸는 거랑 다르게 공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공간이 많습니다. 기둥만 손상시키지 않고 벽체는 얼마든지 철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벽이 두 개였던 것을 하나로 만들고, 굉장히 넓게 있었던 방을 또 작게 만들고 강약을 조절했던 현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방이 총 3개였던 게 총 2개로 바뀌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공간이 재구성이 됐습니다. 트렌드 하시는데 트렌드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사회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방이 더 이상 예전처럼 4개, 5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53평이나 되는 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3개인데 이거를 2개로 줄였습니다. 방 안에서 예전에는 침실이나 책상 정도 넣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조금 더 멀티풀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재도 넣고 드레스룸도 있고 또 옆에 침실도 있게끔 단독주택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평면들을 이제는 이런 주상복합에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획일화된 찍어낸 이런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공간이 아니라 나다운 공간들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나다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그 공간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관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용했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우드라고 하는 소재와 또 화이트라고 하는 소재. 보통 화이트 계열과 우드는 굉장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다 조화롭게 디자인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발장입니다. 원래 신발장 공간이 이쪽 벽면인데 굉장히 깊은 신발장이었어요. 신발장 자체가 이렇게 넓었던 공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50평대가 넘어가는 현관 같은 경우는 신발장을 깊게 팬티 형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현관에서 넓었던 수납 공간을 줄여서 방의 붙박이장을 만들어주고 현관에서는 딱 신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관문을 딱 통해 들어왔을 때 보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이 집의 첫 인상입니다.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왼쪽에 있던 이 신발장의 그 원목 소재를 그대로 벽면에 태워가지고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 벽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원래 이제 신발장은 튀어나왔고 방문 쪽은 또 들어갔고 안방 쪽에 도어는 튀어나와 있었던 형태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일자로 쭉 잡아주면서 전체 공간 통일됐기 때문에 아마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변경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력벽 구조가 아닌 기둥형 구조로 했기 때문에 벽체를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제 측면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지은 아파트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가게끔 하는 동선에 이런 팬트리 공간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현재 여기가 팬트리가 있는데 이쪽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보조 주방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본 주방으로부터 가게끔 동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짐을 갖고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왔는데 내가 짐을 들고 나는 주방으로 가야지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동선 자체가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막았습니다. 아까 입구 쪽에서 깊은 짐을 놓을 수 없었던 공간을 동선은 없애고 도리어 수납 공간으로 굉장히 잘 확보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에는 거울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풍수에서도 현관에서 측면에 있는 거울은 이제 복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른쪽 측면에서도 이렇게 넓은 전신 거울로서 내가 이렇게 나가기 전에 맵시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게끔 했던 거울 좀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 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재료의 마감이 있는데 보통 타일과 마루가 만나는 그 접점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타일을 조금 더 길게 안쪽으로 좀 빼줬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늘려줬던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부에 나오는 이 간접 조명 같은 경우도 원래 현관이었던 공간까지만 하게 되면은 공간이 좀 작아 보여요. 작은 공간을 조금 더 확장감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부에서는 조명을 좀 늘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벽체 제가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위트 있게 했던 거는 딱 이거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실은 이쪽 면, 그러니까 저 안쪽 벽에서 이쪽 면까지 신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었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골프백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여기는 한 60cm 정도로 깊게 골프백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을 짜도 밖에 보면 똑같지만 하나는 깊이가 얕고 하나는 깊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뒤쪽에는 벽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팁 말씀드리면 도어를 열었을 때 신발장에 서랍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혹
붙박이장 업체에서 신발장을 전체 크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서랍이 전체 크기가 된다면 우리가 도어를 양쪽 다 열어서 당겨야 되는데 그렇게 큰 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도어 하나에만 서랍을 넣는 게 좀 편합니다. 이 도어 한 사이즈에 맞게끔 서랍을 배치해가지고 딱 여기에만 실용적이게 수납할 수 있게끔 배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둘러봤고요.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간은 안방인데요. 기존에 이제 안방이 꽤 넓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고 싶은데요. 실은 이 안방이 원래 굉장히 넓었는데 이 안방에 있었던 공간을 거실에 조금 주고 서재 쪽이 좋습니다. 원래는 안방의 뒤쪽에 있는 공간은 워크앤 클로젯처럼 문 열고 들어가서 안쪽에 이렇게 넓게 공간이 형성되어 있던 드레스룸이 있었던 공간이고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공간인데 그 움푹 들어가 있던 공간을 거실 쪽에 내줘서 거실에 개방감을 줬던 공간이에요. 그럼 공간이 기존에 넓었는데 공간이 줄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납 공간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벽도 그대로 수납이 됐고요. 이 오른쪽 측면도 그대로 수납이 됐기 때문에 수납 자체의 공간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간이 약간 울퉁불퉁했던 공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면 정리를 해주고 또 측면도 면을 정리해주다 보니까 공간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표면의 느낌은 그대로 느껴지지만 수납은 더 많아졌고 같은 공간이지만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면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붙박이장을 전체 계획을 했고 전체적으로 도어 없이 상하부 슬림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벽체의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계획한다고 하면 이 벽을 그대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 창문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지금 실제 제가 여기 서서 봤을 때 저쪽에 한강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뷰인데 그럼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만큼이 만약 가려진다라고 하면은 뷰가 굉장히 가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딱 보면은 여기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 공간까지만 수납을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하고 이쪽은 창문에 맞춰서 그대로 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쪽도 이 깊이에 맞춰 수납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쪽 면에서 볼 수 있는 뷰를 확보하면서 수납도 가져갈 수 있는 센스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느낄 거예요. 아, 이 공간에 수납도 하면서 이런 뷰도 막지 않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마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도 뷰를 살려갖고 양재천 쪽 뷰를 그대로 멋있게 보였던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신경 썼던 부분이 있어요. 이쪽 공간은 실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이 쓸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간을 밝게 했어요. 기분 좋게 계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도어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어 사이즈랑 다르게 도어를 굉장히 크게 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은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의도 자체를 도어를 제작할 때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큰 도어를 만들자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보시는 것처럼 단차이를 없앴습니다. 화장실 하면 보통 화장실 단차가 훅 떨어지는데 단차가 최대한 낮게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도어로 이렇게 도어를 열고 닫는 것보다는 슬라이딩 형태로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이쪽 샤워 공간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샤워를 하다가 편안하게 앉아서 공간 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샤워 공간에서는 이렇게 의자를 놓게 됐습니다. 실제 여기도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원래는 굉장히 큰 욕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도리어 욕실이 지금 더 작아진 겁니다. 이 벽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더 크게 넓게 되어 있었던 거를 서재 쪽에다 벽을 내주고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 공간 같은 경우도 위치를 변경을 했고 해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세면대 변기 공간으로 먼저 구성을 해주고 안쪽에는 넓은 샤워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이 공간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분의 컨디션이 어떻게 바뀔지까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했던 공간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